Times. 피노 팔라디노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성장. 네, 가장 뭐 성공한 세션 베이시스트이자 뭐 스튜디오 뮤지션이자 라이브 뮤지션, 뭐 그냥 뭐 전천후 전 장르 그냥 다 잘하는, 그냥 진짜 잘 치는 베이스 플레이어 피노 팔라디노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 뭐랄까, 기타에 그 마이클 란도가 있다면 베이스에는 피노 팔라디노 약간 그 느낌이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 명인의 그 할아버지 느낌이잖아요. 네. 물론 좀 피노는 살짝 그 동안이긴 해요. 어려 보이긴 좀 합니다만. 아, 얘기하는 게 비슷하다. 그렇죠. 57년생이란 말이에요. 피노 팔라디노가. 근데 옛날에 이제 존 메이어 트리오에서 할 때는 그냥 형 같아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그 할아버지 느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뭔가 되게 아카데믹한 그 명인의 느낌 있잖아요. 되게 마르고 긴데 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느낌. 피노 팔라디노가 그때 이제 사실 존 메이어 트리오로 인지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확 올려가지고 그때 피에스타 레드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잘 치는 사람들은 저걸 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도 저희가 피노 팔라디노는 2019년부터 꾸준히 그 시그니처를 해왔는데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때는 피노 뭐 말할 거 있나요? 역시 좋습니다. 빈티지, 가변성, 성공적 뭐 이렇게 드렸네요. 9.5, 8.5.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커스텀샵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 했어도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립네요. 네. 보컬 프리시전 원한다면 거침없이 고고고 하나의 톤 노브에서 나오는 장르 다양성 9.5, 8.5 뭐 계속 평은 좋아요. 202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스쿼드를 해봤을 때 스쿼드 80점을 랭크를 하면서 승채씨의 어마어마한 점수. 그러니까 항상 피노는 저보다 승채씨가 훨씬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했던 거에서는 그 점수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건 예전에 했었을 때 승채씨가 저랑 총점 차이가 8점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스쿼드에서 8점 차이가 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스쿼드에서는 한 4점 차이만 나도 5점 차이가 나네요 라고 하는데 8점 이거 역대급 제일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승채씨가 84 제가 76을 줘서 80이 된 거였거든요. 완벽한 프리시전 엔지니어도 홀리는 사운드. 왜냐하면 저는 프리시전을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만 프리시전이 제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 유저빌러티에서 범용성에 대한 그 기준을 항상 좀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는 그래도 약간 그 가변성을 쓸 수 있는데 프레시저는 그냥 정말 단일 메뉴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점수는 제가 높게 드리는 경우가 있어도 그 유저빌리티가 많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낮은 베이스가 프레시저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채 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랑 좀 베이시스트로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완벽한 프레시저 엔지니어도 홀리는 사운드에서 8476 80. 그 다음에 2022년 8월에 있을 때는 이것도 이제 색상 뭐 피에스타 레드 오버 데저트 샌드 완전 지금 스펙 똑같은 모델이었는데 가격도 이제 이때는 거의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상 1년 반 동안 생각보다 가격이 별로 안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야. 왜냐하면은 이때가 2021년 2년 이때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때였고 지금은 가격 상승이 좀 꺾인 그쵸. 상태고요. 그래서 이때 가성비 봐. 10 나왔잖아. 우리가 놀란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성비 폭격을 제일 많이 처음, 처음 보는 가격대가 야, 뭐야 이게? 이게 뭐 800을 받는다고 막 이런 느낌이었죠. 가성비 10으로 완전 망했습니다. 승채 씨가 사운드 38을 줬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그래도 8점에서 좀 점수 차이가 좁혀져서 승채 씨는 83, 저는 78 해서 80.5 나왔고요. 승채 씨는 우아한 형제. 그래 피노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제가 들었어요. 원자재 값이 잘못이지 피노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들었었습니다. 뭐 그만큼 베이스 자체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스쿼드를 했을 때 가성비 때문에 폭격을 한번 맞았고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한테 이제 유저빌리티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다 보니까 좋은 거에 비해서는 약간 아웃풋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살짝 쳐봤는데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대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게 이 가격을 인정한다라는 공감대가 아니고 그래 다 올랐는데 뭐 이제 어쩌겠어 이제 와서 이제 뭔가 계속 욕해봐야 이미 오른 거 뭐 어쩌겠어 약간 체념의 단계에 들어갔죠. 돌아갈 수 없는 숫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성비 영역은 계속해서 그 지금 최신 그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재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예전 승채 씨하고 점수를 조금 좁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피노 좋아합니다. 네, 825만 원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R132427 모델입니다.
Made in USA. 전장 117cm, 무게는 3.75kg고요.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6mm입니다. 셀렉트 엘더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스 메이플렉에 C쉐입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베이스고요. 너트는 신세틱 몬넛에. 근데 스트링은 이제 승채 씨 이승채 피셜 그 이게 여기 프레시전의 국룰이라고. 국룰이죠. 네. 토마스티 인펠드, 네. 네, 플랫 와운드입니다. 그렇죠, 이 플랫 와운드 이 질감 아주 좋아요. 게이지는 네, 043, 043에서 100까지 가는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는 44.45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오일 반지름 184mm, 7.25인치죠. 아주 빈티지한 스타일. 스케일 길이는 864mm고요. 프렛은 20 빈티지 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스플릿 싱글 코일 프레시전 베이스 픽업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피에스타 레드 오브어 데저트 샌드. 과연 사운드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겠어요? 좋죠. 좋지 뭐. 너무 한음 느끼지 말아줄래? 이 흔들림 없는 베이스는 과학입니다. 아 진짜 좋네. 이 플랫 와운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 토마스 딕이 국룰이었군요. 진짜 단일 메뉴 맛집이다. 그런 거 있죠. 국밥집인데 국밥집 그 허름한 간판 앞에 들어가면 블루 리본 막 열 몇 개 붙어 있고 미슐랭 받고 막 이런지. 굉장합니다. 포스가. 좋네요. 어떻게 이런? 아 소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멋있어요. 치라고라도 갖고 놀라 그래도 모르겠다. 네.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슬랩도 한번, 네, 한번 슬랩 들어볼까요? 슬랩 바운드로 슬랩도 한번 해보죠 뭐. 진짜 흥청거리는 빈티지한 소리가 나죠.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밥이 그 압력밥솥에 대한 찰밥이 아니고 그 냄비밥 같아. 냄비밥 뭔가 되게 투박하면서도 감성 있는 그런 느낌. 와 진짜 좋다. 와 좋아요. 아니,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사운드에만 8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난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타를 사기 위해 8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오케이. 근데 야. 이 기타의 사운드 하나만에 800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메리칸 정도에서 스탠다드 정도에서도 좋은 프레시전에 이제 같은 픽업 조합을 갖고 있는 베이스 좀 저렴한 베이스에다가 줄만 같은 걸 끼워놔도 사실 소리는 비슷합니다.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건 피노 팔라디노라는 이름값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스펙들 이런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저 소리는 꼭 800이 돼야지만 나는 소리냐 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3,400에도 그렇죠. 비슷한 소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디자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운드 디자인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감성값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을 여기다가 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뭔가 이제 무리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타겟팅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사운드냐 아니면 피노 팔라디노의 감성이냐. 피노 팔라디노의 감성이면은 안타깝게도 800을 모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게 오직 사운드뿐이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브 진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클래식 바이브 네. 토마스티 끼고 자 이제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뭐 사실 뭐 우리가 하지만 팬더 계열이 또 아주 취약하거든요. 거기에 블라인드 테스트에 못 맞출걸요. 여러분들 너무 심려치 마시고 맞아, 다양한 대안들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해본 자로서 네. 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이 피노가 또 워낙에 이제 왼손이 바쁜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 좀 리드미컬한 거에 한번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피노 팔라디노의 감성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승지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이건 진짜 제 한 줄 평은 개인적인 거죠. 이건 천만 원이어도 산다. 아, 뭐 알겠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개인의 소유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진짜 한음 아까 승지 씨가 이렇게 느끼면서 연주했을 때 그 임팩트가 꽤 강했거든요. 한음 사운드의 꽃이 피노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웃기다. 아 사운드의 꽃이 피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라도 너야. 그게 고산도사 들인가 이게. 그렇죠. 너가. 아 꽃이 피노. 와 꽃이 피노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꽃이 피노. 얼마에 팔라도 너. 아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재밌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8,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평균은 82.5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승채씨랑 저랑 점수가 처음엔 8점, 5점, 3점 이렇게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난 이 이유를 순간적으로 알 것 같아요. 왜요? 왜? 얘가 이제 프레시전 소리를 좀 들었거든. 맞아. 그동안 맨 처음에는 얘가 이제 낯서니까 이걸 완전 이제 하나로만 본 건데 맞아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발라드에도 어울리는 이게 신나는 거 같은데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되게 재즈 성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뭐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거의 한 90%를 재즈를 골랐었는데 점점 베이시스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프로듀서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거에 대한 이제 니즈와 좀 익숙해짐이 생기면서 취향이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은 아 프레시전 소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게 너무 강했었는데 지금은 아 프레시전 그 되게 좋은 소리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 이제 프리시즌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가 점수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점이 될 날을 꿈꾸면 야 그건 안 돼. 절대 동점은 안 돼. 베이시스트가 프리시즌 좋아하는 거랑 프로듀서가 좋아하는 거랑 같아질 순 없어. 이건 확신합니다. 같아질 순 없어요. 네, 82.5 이렇게 나왔고요. 네, 오늘 진짜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가볍게 보겠습니다. 팬더 재팬으로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우와. 네, 재팬 60 프레시전. 또 프레시전이네요. 한번 보자. 아, 좋아요.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오늘 프레시전 대잔치.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1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클로징 바뀐 거 아시죠? 깔끔하게 가보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 타임스.